너무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확안 무는 것 같아. 조금 줄을 더 줄게요, 여유를. 지금 반타녀를 탔으니까 줄을 조금씩 풀으면서 입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. 야, 신기하네. 현재 폭 걸었어. 오케이. 아, 이 새끼 이거 힘들게 나오네. 자, 절로 갑시다. 자리를 이동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 올리면 바위에 그게 될 수가 있잖아. 쓸린단 말이야, 그죠? 목줄이.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유리한 쪽으로. 아, 또 바위. 하도 넘겨라. 그렇지. 넘어왔어. 여기서도 문제지. 요 앞에서도 파도. 요것도. 아하, 못 넘겼어. 파도 좀 쐬야 돼, 더. 더 큰 거 올 때가 기다렸다가. 아하이. 아하이. 두 번째 거 저거. 이게 또 나가는 파도에서 말리면은 오케이. 떴는데, 나가는 파도에서 말리면,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?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. 그럴 때는 좀 잡고 있고. 바늘이 커서, 빠지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목줄도 3.5라, 튼튼한 편이에요. 근데 이렇게 따개비에 걸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, 따개비 최대한 안 걸리게. 그렇지. 상태에서 우샤 관상. 자, 생선 확인. 아직 한 발 남았다.